예,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림입니다. 다림이 아니고, 원래 오늘 오전에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일요일인데, 현장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저희 집 누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사실은 이게, 이 부동전이 지금 현재 부동전 누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밸브를 잠궜을 땐 누수가 안 되는데, 요걸 열어놨을 때는 누수가 있어요. 그 누수가 어디서 있냐면, 요 이제 숨구멍, 이걸 이제 밸브를 잠궜을 때, 이 부동전 안에 물이 빠지는 요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열면은 여기가 막혀야 되는데, 여기, 열면은 여기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땅속에 계속 물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 여름이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제 내집 거는 그렇게 고치는 게 쉽게 안 되더라고 이게. 예,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저도 저 수도 꼭지를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저 위에 걸 잠갔다 열었다만 이렇게 썼었거든요. 너무 불편하시고 우리 어머님도 이제 여기다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현장 가려고 했다가 취소가 돼서 한번 부동전을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싱크대를 치우고 나서 이제 요거를 바닥을 깨고 이걸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잠근 상태에서 누수가 안 되는데 요거를 열었을 때 밑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전에 숨구멍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열려버리는 거죠. 아무래도, 뭐, 부식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뭐, 쓰려면, 요걸 열고선 쓰면 되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이게 작년 여름 지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큰맘 먹고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집 거는 잘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물 사용을 많이 할 건데 어머님이 많이 불편해 하셔가지고 오늘 마침 이렇게 시간이 돼서 한번 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쇄는 힐티의 500X 요 뿌레카를 이용해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수 공사는 호미질을 잘해야 됩니다. 호미질을. 호미질을 깔아서 땅을 파기 때문에 호미질을 잘해야 돼요. 호미질을. 이 누수 공사는 외부에 이렇게 좀 넓게 파서 할수 있지만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데 파야 되기 때문에 호미질을 잘해야 된다, 호미질을. 네. 누수공사는 농사를 잘해야 돼, 농사를. 네, 땅을 파기 때문에. 네. 좁은 데서, 아휴, 지금 생각해보면, 누수공사가 힘들죠. 근데 이상하게, 누수는 이게 좀 엔지니어 기술적으로 인정을 사람들이 많이 해주는데, 하수구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기술적인 것보다는 좀 지저분한 그런 직업으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탈바꿈하려고, 이런 기술적인 거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오픈하고, 뭐 그런 쪽으로, 엔지니어 쪽으로 좀 이렇게, 점점점 이제, 하수구업도, 단순하게 그런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하수구라고 하면 좀 지저분하고 좀 하찮은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좀 탈피하고자 그래서 제가 하수구업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것들 좀 인식을 좀 바꿔주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희 집에 땅을 파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판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땅을 팔려니 힘드네요. 하지만
땅 파는 요령이 있죠. 예, 단단한 흙은 으깨준 다음에 조금씩 퍼내면 금방 퍼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뿌레카를 이용해도 되고요. 예, 처음엔 뿌레카 다 깨줍니다. 흙을 다 깨서 퍼내고 금방 퍼냅니다. 이거 잠깐 사이에 퍼낸 거예요. 예. 보시는 것처럼 부동전 하부 이 물구멍이 빠지는 여기는 자갈로 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시공할 때 보시다시피 주변 다 자갈로 시공해놨죠. 그래서 여기 절대 여기는 흙을 채우면 안 됩니다. 흙을 채우면 이 물구멍이 막히기 때문에 부동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는 자갈이나 돌로 여기까지는 돌이나 자갈로 여기 모래나 이걸로 시공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흙으로 이렇게 해야 이거 배수가 됩니다. 배수가 안 되면 부동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여기까지 콘크리트 치신 분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부동전 제가 예전에 보면 이거 고정시킨다고 여기를 콘크리트 갖다가 채운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은 부동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터지는 거야. 아무리 이걸 써도. 예. 안 가? 가. 예, 저희 집 고양이가 구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제 자갈로 여기서 자갈로 채워놨어요. 다 이렇게 자갈로. 예, 여기 있던 이게 자갈입니다. 자갈. 자갈로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뺐습니다. 뺐고요. 여기서 물이 계속 나갔던 거. 석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량기 잠그긴 했는데 이제 뭐 100원 있는 물이 빠지겠죠? 테프론이 잘 밀리지 않게 잘 감아준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임시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누수 여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계량기를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미세하게 새는 것들은 어차피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을 하고 누수가 없으면 이제 여기 자갈을 여기까지는 자갈을 다 채울 겁니다. 자갈을 부동전은 이렇게 배수구가 있는 요 하단부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막히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부동전 안에 찬 물을 저기 차 있는 물을 빼주는 배출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모래나 자갈로 채워져야 되고 밑에 하단부는 이제 모래를 깔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자갈을 채웠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마지막 요 부분도 이제 모래를 한번 더 채워준 다음에 이제 나머지 흙 전에도 이제 제가 여기 다 자갈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흙이 저렇게 자갈을 채워도 이 흙이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섞이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자갈을 좀 많이 채워줘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막히면 안 돼요. 여기가 막히면 부동전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게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잠궈 보면 여기서 물 빠지는 소리가 꾹 하고 납니다. 여기서 공기 빨려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우리 집 부동전이 물이 빠지고 있나 안 빠지고 있나 그게 확인이 됩니다. 요거를 잠궜을 때 이 수도꼭지 열었을 때 공기가 빨려 나가는지 안 빨려 나가는지 그래서 가끔가다가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부동전 교체할 때 어느 현장 갔는데 여기를 공구를 다 채워놨다는 거예요. 아래를 어이가 없더라고. 여기를 이제 고정시킨다고 여기를 그러니까는 그냥 몰탈 시멘트에 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채워놨더라고. 당연히 여기가 물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터지는 거야 여기가. 네. 여기 이제 모래 채우고 흙 덮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미장하면은 이제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고이겠죠? 이야, 경사지게. 물이 고이지 않게. 끝! 빨래 끝! 작년부터 미뤄온 일을 오늘로써 마무리 졌습니다. 아, 소불을 하네.